48번 질문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질문이 나왔죠. GMO. 그치? 그리고 뭐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2번 문제는 블랭크 문제인데 이건 거저주기 문제였었고, 그리고 3번은 정답이 B예요. B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됐었고, 그치? 아무튼 GMO 좋은 소재니까 한번 읽어보고 또 문제 안 보고 그냥 바로 읽을게요. 알았죠? 여기서 한번 바로 지문 가서 읽겠습니다. 자, GMO. GMO라는 게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풀어서 써주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물질이래요. 뭐 생명체래요. 또는 물질. 또는 뭐라고 불리우는 거냐면 유전적으로 공학된 이란 말도 본어로 써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GMO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식물, 동물, 미생물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수단에 의해서. 어떤 수단이냐 하면 오버컴,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자연의 한계를. 1번 문제의 번더리, 한계, 리미트, 이거는 저번에 문제 풀면서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거야.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깨트린다는 얘기죠.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법칙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A번 맞습니다. 3번의 A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들을 좀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자, 유전공학은 인발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일단 기억하고 크로싱 스페이스, 형광펜칠 하세요. 인발부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크로싱 스페이스, 종들을 결합하는 걸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그 종이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는 양육될 수 없는, 길러질 수 없는 종들이래요. 자, 이게 그러면은 GMO라는 게 뭐야? 종들을 결합하는 거네요. 그쵸? 다시 말하면 진 스플라이싱이죠. 그러니까 GMO의 다른 말이에요. 진 스플라이싱, 별표하고요. 그러니까 GMO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스플라이스가 결합하다, 매듭짓다 이런 뜻이에요. 스플라이스가 결합하다, 매듭짓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진 스플라이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줘. 그러면 GMO가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처음 할 때 있는데 뭐 안락사, 뭐 동성 결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뭐 낙태 이런 것들 컨트라버셜이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대립이나 찬반 양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GMO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항상 맞서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물고기 DNA를 딸기와 토마토와 결합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장점이 되는 유전자만 결합해서 그 대량 생산 같은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황소하고 개구리하고 결합시켜서 황소 개구리 만들고, 방울하고 토마토만 결합시켜서 방울 토마토 만들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요런 단어 들어본 적 있니? 유제닉스. 유가 붙으면 무조건 좋다는 뜻이잖아요. 진이 붙으면 유전자잖아. 그래서 얘가 우생학이죠. 우생학. 이것도 알아두세요. 유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개선시키는 연구를 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유전자가 있고 얘한테도 좋은 유전자가 있잖아. 그거를 결합하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 더 좋은 인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그걸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독해 지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두 번째 질문 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GMO가
메이크, 오형식 나왔죠. 오형식.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고, 그쵸? 또 목적격 보호, 영양분 있게 만들고,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희망 안 돼요. 데뷔하를. 그들이. 이때 그들은 누구야? GMO죠? 그쵸? 도울 거라고. 피드. 아, 너무 쉬우니까 단어만 좀 합시다. 피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드가 있고요. 피드 온이 있어요. 피드가 타동사로 쓰이냐, 자동사로 쓰이냐에 따라서 뜻이 틀린 거야. 피드는 누구에게 무엇을 먹이다예요. 누구에게 먹이다예요. 얘는 무엇을 먹다예요. 그러면 내가 소에게 뭔가를 먹일 때에는 피드 다음에 카우가 나오겠죠. 소가 먹는 거면은 소다, 소가 주어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거야. 주어가 나오고 is 태그를 씁니다. 그럼 주어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피그 온을 쓰면 이 주어가 먹는 거란 얘기야. 근데 시험 문제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해 가요? 문법 문제에서 카우가 is pad o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능동태로 바꿔봐. 뭐가 되는 거야? pad on 카우가 되죠.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 카우가 씁니다. 카우가 카우를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 소가 소를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예요? 소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니까 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 피드하고 피드 온. 자, GMO는요, 도와요. 피드가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는데 도움을 준대요. 못 사는 국가들의 증가하는 인구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거야.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GMO가 선진국에만 관련된 게 아니네요. 그쵸? 개발보상국에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걔네들을 먹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의 정답은. 자, 뭐 이건 뭐 너무 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희망한다, 걱정한다. 이 둘이 대조잖아. 그럼 여기는 뭐 그러나가 들어가야죠. 역적인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반대 내용이니까 2번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백절의 주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니서 A, 너 B니까. 여기까지네요.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죠. Neither A nor B. 자, 그러면 Neither A nor B. A하고 B 중에 강조하는 말이 없죠. 강조하는 말이 없으면 동사는 여기서 수일치하는 거죠. 그쵸? 동사는. 그래서 여기가 단수니까 has 쓴 거예요. 내가 동사고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읽으면 되죠. 식약청, 미국의 농업부서, 농림부, 그리고 EPA라는 부서, 뭐 환경부서죠. 얘네들은 더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쵸? 어떤 뭐 GMO에 대해서 긴 기간의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았대요. 음식과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GMO가 위험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 조작된 유전자가 10년, 20년, 30년 만에 저기 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그쵸? 아니면 자식한테 유전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조작된 유전자가. 그러면은 장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단시간만 실험을 한 거예요. 좋다라고. 그래서 그 문장 다음부터 쭉 해서는 GMO에 대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GMO에 대한 주제 문제가 안 나왔는데 딱 주제는 떠올라야 돼요. GMO에 대한 컨트라보션이에요. 그렇죠? 컨트라보션. 그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컨트라보션 항상. 이런 게 이제 GMO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료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 우수한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뭐 문제를 다시 보면 1번 문제는 C번이고 2번은 뭐 C번하고 D번은 같은 말 아니에요. 다 게다가라는 뜻이야. 퍼떠, 퍼떠 뭐 전부 다 CD는 같은 거고 2번의 정답은 B번이고 자 3번 잠깐 또 봅시다. 우리 GMO는 어떤 물질이나 생물체인데 바이올레이트, 자연의 법을 바이올레이트 한다. 이게 두 번째 줄에 자연의 한계를, 경계를 넘어서는 거, 극복한다라는 말에서 가져올 수 있었어야 됐어. 그 다음 줄에도 있죠? 자연에서 먹여지지 않는 어떤 종들을, 그치? 이렇게, 뭐야, 자연에서 길러지지 않는 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결합을 한다는 거니까,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 맞고요. 비번이, 여러분들 비번이 또 정답으로 못 쓸 수도 있는 게, 첫째, 온이라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그치? 물론 이제 캔나스 이제 비번인데 온이가 좀 거슬리기도 하고 컨선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걱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관련짓다, 릴레이트 투이 뜻도 있고요. 그쵸? 관심이 있다, 관련짓다라는 뜻도 있고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GMO라는 게 단지 관련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시키고 있어요. 선진국에만. 그치? 그래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컨선이라는 단어도 조금 기억을 해주고, 뭐, 콜로케이션으로 위협을 제기하다 할 때 포즈 트리트를 쓰죠. 항상 포즈를 씁니다. 위협을 제기하다. 당연하겠죠. 장기적인 연구가 안 된 거니까. 그쵸?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C번이. 그리고 뭐 D번은 플레버라는 게 맛이고. 그치?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맞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D번도 맞는 거고. 그래서 B번이 틀렸다. 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지금 세 질문 전부 다. 오케이. Thank you.